궁전과 성당 뒤편은 구 도심 지역이다. 중세 귀족들의 저택이 남아있는 고색 창연한 골목에는 관광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마차가 다닌다. 구 도심을 보존하려는 이런 노력 덕분에 몇백 년 된 골목에서 아직도 여행자 숙소와 식당이 영업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드럼 세탁기처럼 생긴 통이 구도심 골목 곳곳에 있다. 쓰레기통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의 증인 공간을 따라 자동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구도심은 골목이 좁다 보니 쓰레기차가 다니기 어려워 생겨난 아이디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낡은 동네라고 무조건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도 원래 살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다. 덕분에 구도심 골목은 여행자들의 볼거리가 되고 쉬어갈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야자수가 된다.